마구리 뒤패질할 때왜 여기서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. 뒤패질할 때 한번 땡기고 그 다음에 땡기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통상적으로 뒤패질을 할때 뒤패를 이렇게 땡기면은 땡기기만 하면 이 표면이 다 반듯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를 않거든요. 이 대패가 반듯하게 지나가야지 대패된 면도 반듯하다 이겁니다. 근데 통상적으로 대패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이 머리 부분이 눌러지기 때문에 대패가 이런 식으로 되기 쉬워요. 이렇게 되고 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또 대패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. 그래서 대패질된 게 이렇게 배불리게 되기 쉬워요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패가 즉 반듯하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반듯하게 만들기 쉬운 방법이 당겨서 여기서 한번 당긴 이 지점에서 멈춰주는 겁니다. 멈춰서 이 대패가 평행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게 좋아요. 그 몸이.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반듯하게 돼 있겠죠. 그러면은 이 손이 대패가 반듯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미 날이 이 나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손을 같은 힘으로 줘가지고 당기는 겁니다. 이렇게 당기고 대패가 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되기 쉽다고 그랬죠?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머리 부위를 누르는 이손 힘으로 힘만으로도 대패가 이렇게 설 정도로 돼야 돼요. 이 손이 없이. 그래서 당기고 멈춰주고 당기고. 이 끝에서도 이제 멈춰주는 겁니다. 이렇게 멈추면은 대패가 반듯하게 가는 대패질을 반듯하게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. 그래서 땡기고 멈추고 땡기고 멈추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서양대패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서양대패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한번 쭉 땡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땡기고 이렇게 해주면 한꺼번에 대패질을 이렇게 해버리는 것보다 그 이쪽을 반듯하게 대패질을 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멈추고 당기고 멈추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